단신입니다. 지난달 20일 본교와 남양주시가 슬로푸드 연구를 위한 교육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건강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와 글로벌 식품영양연구소 음식문화센터는 남양주시와 함께 한국형 슬로푸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문화연구회 세계화 연구단이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본교에서 열렸습니다. 본교 영어영문학과와 영미학연구소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영어영문학과 정덕의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됐습니다. 중앙도서관은 5월 27일부터 나흘간 제인 오스틴, 도서관에서 만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 출간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제인 오스틴과 관련된 전시회와 영화 상영, 특별 강연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과학교육과 교수진과 졸업생이 재학생을 위한 2억 2천만 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과학교육과는 지난달 기금 전달식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매년 5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방송국 EUBS에서는 정규방송으로 이화뉴스, 다큐멘터리 이화를 만나다, 인터뷰 프로그램 자랑스러운 이화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다큐멘터리 영상은 EUBS 홈페이지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EUBS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뉴스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화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3학년도 봄학기 이화뉴스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음 학기에도 이화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화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